뽕부르.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굉장히 길쭉하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그것처럼 생긴 생물을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생겼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생물인지 바로 가서 입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도 역시 테마리움에 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 입양할 거거든요. 가시죠. 봅시다. 우와, 역시 오자마자 해마가 반겨주네요. 오, 안녕. 우와, 저 지금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기 봤는데 와 회룡이 성체급으로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체가 한 30-40cm 되는 걸로 아는데 다 컸을 때 이 친구들은 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개체들이 왔어요. 와,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아, 오늘 큰 거 나왔네. 아. 자, 여러분들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자, 참고로 연출이기 때문에 똥이 아닙니다. 아까 그것도 비어디 드래곤 똥이에요. 자, 이 친구는 바로 블랙해삼입니다. 짜잔. 자, 오늘은 바로 이 블랙해삼을 제가 키워보기 위해서 입양을 해왔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쁘고 진짜 까매요. 근데 얘가 지금 웅크리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똥처럼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매력에 이끌려서 데려왔는데 군소처럼 기르면 된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도 군소 알을 산란을 많이 받았죠. 자, 이 친구를 여기다 기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친구는 비공개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자, 드디어 우리 똥같이 생긴 우리 블랙해삼을 지금 물맛댐이랑 온도맛댐을 해서 사육장에 넣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에서 더 늘어난다는 점, 저기 있는 부채새우가 다른 먹이는 사냥할지언정 우리 해삼 같은 경우에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이 해삼 같은 경우에는 촉수를 내뿜어서 이 사육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걸러서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먹이를 안 줘도 알아서 챙겨 먹고 땅속에 있는 유기물을 걸러서 먹는다고도 하니까 굉장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군소와 사육 방법이 거의 흡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먹을 게 없으면 이 친구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광량을 높여서 이끼를 좀 끼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못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육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이, 부채새우 저리로 가. 저리로 가라고. 제가 이 친구가 만약에 운 좋게 알을 낳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만져보자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산호사들이 이렇게 붙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길쭉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오프닝할 때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지니까 작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미끌미끌한데 어쨌든 이 해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생물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잘못 먹었다가 이제 내장에 독소가 있을 수도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군소와 비슷한 사육 방법이라고 하니까 사육장 내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키우기 때문에 사육이 뭐 재미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외모를 가지기 때문에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투고개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친구는 퍼플 랍스터라고 새로 데려왔고 우리 여러분들이 블루 랍스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블루 랍스터는 탈피를 하다가 용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친구는 뭐 3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추정되는 우리 해수투구개입니다. 안녕.
자, 그런데 이 친구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아,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입출공, 똥을 싸거나 그럴 때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파이프피쉬가 가끔씩 들어가서 해삼 몸속 안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또 사냥을 하고 먹고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화나면 이걸로 오줌 싸던데, 어쨌든 굉장히 거시기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가서 자라. 왜 이렇게 뭉툭해졌냐. 작아졌네.